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1년도 신축년에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저는 식감 중에서 특히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신축년에 창업을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개 식감 중에서 특히 저는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만 1년만 늦춰서 창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 만약에 올 겨울이나 내년에 창업하게 된다면 신축년에는 좀 고전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신축년에 특히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과 어떤 환경이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을 하는 게 좋은 건가, 하지 않는 게 좋은 건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간 중에서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 이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신축년에 창업을 하려고 한다. 어떻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얘한테 보면은, 개수에게 보면 천간에 오행상 큰 인수가 들어오니까, 인수는 문서겠죠, 문서. 문서와 창업을 이야기합니다, 창업. 그러니까,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2020년도 올해 양력 10월부터, 10월 7일부터 이미 이 창업에 대한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겠죠. 문서가 들어오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당연히 어떤 창업을 하지 않냐, 어떤 그런 찬스가 오지 않냐,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그 찬스가 좋은가 안 좋은가를 분명히 좀 아셔야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축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관을 이야기합니다. 문서와 관이 들어왔다, 이걸 이야기해요. 개수에게 관이라는 것은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그 직업이니까, 새로운 문서를 갖고 직업하니까 바로 이것이 놀던 사람도 창업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데 얘가 개와 축으로 보면 바로 얘는 축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 개축 자체는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그래서 그 씨앗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되는가 보자, 열악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 환경이 열악하다. 얘는 물상론에서 수에 해당이 됩니다. 수. 다시 보면 비에 해당이 됩니다. 비. 비가 내리고 있는데 계절을 보니까 한겨울, 신축년, 한겨울 비가 내리는 시기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이때 농사를 지으려고 한 것은 마치 한겨울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얼어있는 땅, 축 얼어있는 땅을 일구고 거기에 씨앗을 뿌리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니 헛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명리에서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무대포로 또 아니면 무작정 일을 벌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된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의 순환을 보면은 싹이 트야 할 때, 그럴 때 싹이 트고 열매가 맺을 때또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을 자연에서는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인간도 그 자연 속으로 집어넣고 보면 우리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자연의 순환, 그 속에서 우리도 순환하며 살기 때문에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다. 그러니까 이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일간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정말 올해만큼, 올해 내년에는 창업을 저는 약간 보류했으면 좋겠다. 1년만이라도 보류했으면 좋겠다. 지금 창업을 하게 된다면 낭패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기서 오행상 목이겠죠. 목. 갑과 을이라는 것은 얘가 직원을 이야기해 주는데, 종업원 직원을 이야기해 주는데, 얘네들이 아무리 직원을 뽑아도 그러나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 조건, 그런 것이 되질 않고, 혹은 그 직원들이 그렇게 힘을 써서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직원을 뽑고도 힘들 수 있다. 직원이 제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보겠죠. 직원 또한 뭐냐? 열심히 하고 싶은데 갑목과 을목이 축에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도 충분히 항변할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가 불편하고 힘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망하고 실패하고 또 가게를 지금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은가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상담을 받습니다. 피눈물 흘립니다.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상담하면서 미안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직접 겪어보면 정말 참은 만큼은 뭐냐? 함부로 하지 말자.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창업할 수 있는 기회는 온다는 것이죠. 왜? 돈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돈이 잘못해서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개축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혹시 주변에 누가 있다면 저는 좀 말리는 게 좋겠다. 저는 말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 자체가 사주에서 특히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개란 자체를 갖고 있는데 개 인묘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묘진. 자, 봄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세요. 봄에 태어난 일간 개수가 신축년을 맞이했을 때 신축을 맞이했을 때는 얘가 전반적으로 얘한테 들어가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 얘네들 싹이 틀려고 하는 애들을 싹을 틀려고 하는 애들이 환경 자체가 눈보라치는 겨울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부 다 특히 묘와 진월에 태어났다면 더욱더 개수가 묘월과 진월이 되는 사람이라면 창업을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얘네들이 다 동사다 이렇게 보겠죠.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혹시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월을 태어났다. 자월에 태어났다면 그거 하나만큼 조금 제가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고통은 고통대로 받아도 개가 자월에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신축년에 그래도 돈에 대한 기운은 있습니다. 뭐 부동산을 정리하든 어쨌든 그런 좋은 기운은 있는데 그래도 골치는 아프다. 그러나 얘네들은 말 그대로 그냥 골치가 아프다. 처음부터 끝까지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봄에 개수를 일간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봄에 태어났다면 신축년에는 더욱더 저는 반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서 창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병과 정 자체가 재물을 상징해 주는데 병과 정이 재물을 상징해 주는데 여기에서 신축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자체가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나 병은 조금 이익은 있어요. 얘가 좀 취하려고 하는 부분적으로 돈을 좀 취하는 시기는 있지만 얘는 정 자체는 기본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이 병과 정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신축년에 약하다. 약한데 혹시나 개에서 천간에서 정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무방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혀 재물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보았을 때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신축년은 저는 불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1년만 유예를 최소한 1년 정도는 유예를 하자. 그러니까 그 시기에 더욱더 준비를 하고 더 연말하고 더 확실하게 오히려 좀 더 내공을 쌓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이후에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간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간 중에서 저는 가장 반대다. 창업에 대한 반대다. 그러나 유혹이 가장 많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뒤로 문서 기운 자체가 들어오니까 문서에 대한 것을 갖고 들어오고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강한 기운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유혹에서 분명한 것은 벗어나야 한다. 결과죠. 중요한 건 결과. 얘가 들어왔을 때 창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창업했을 때 결과가 어떤 건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개 신축 자체는 분명히 흉하다. 결과가 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10간 중에서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만 보류하자.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하튼 지금 제가 10월달, 9월달 이 시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폐업 문제로 상담을 저에게 했습니다. 근데 폐업을 해도 가게를 내놓아도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보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속상하다 이런 분들을 참으로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들 피눈물 흘립니다. 창업 잘못해놓고 피눈물 흘린다는 거죠. 저는 계속 이분들도 정말 조금만 상황을 보고 버텼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설명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 또 주변에 혹시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저는 창업만큼은 1년간 유예하자. 1년만 좀 하지 말고 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